안녕하세요. 제이든입니다. 오늘은 주라기 월드 프라이멀 어택 사운드 스트라이크 마중가사우루스를 리뷰하려 합니다. 이 제품은 토이저러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요. 다른 사운드 스트라이크 제품과 함께 출시된 제품입니다. 이전 영상에서 1위 타토르를 리뷰했었는데 리뷰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하단에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. 정가는 34,800원이었고요. 오늘 뭔가 토이저러스에서 건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마중가사우루스를 찾았어요. 사실 선반에 놓여있는 이 제품을 보고 좀 놀라기도 했어요. 저만 가끔 이런 느낌을 받는 건가요? 사실 마중가사우루스는 구매 예정 목록에는 없었어요. 근데 막상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수집욕이 불타오르더라고요. 아마 영상을 시청하시고 난 후에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 그럼 바로 마중가사우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품의 포장은 우리가 많이 봐왔던 프라이멀 어택 포장이에요. 아름다운 일몰과 담장, 볼 때마다 아트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박스 한가운데는 공룡 이름 마중가사우루스가 적혀 있습니다. 박스 뒷면에서도 마중가사우루스를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. 피규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그림인데요. 왼쪽 하단에는 이번 웨이브에서 함께 발매된 1위 타토르와 파라사우롤로푸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 파라사우롤로푸스만 구하면 되네요. 조만간 구입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그럼 영상의 주인공인 마중가사우루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형과 색 조합이 정말 예술입니다. 대박이에요. 기본 색은 진한 초록색이고요. 몸통의 중간까지 진한 초록색에 노란색과 보라색이 강조된 색으로 표현되어 있어요. 제가 알기론 이 제품의 조형이 실제 마중가사우루스 공룡과 상당히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사진과 마중가사우루스 제품을 비교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. 장난감을 얘기하면서 과학적인 측면까지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번 마중가사우루스는 마테리 과학적으로도 잘 만든 제품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공룡의 머리 역시 디테일들이 잘 살아있고요. 전체적으로 탄색과 보라색으로 강조되었어요. 아래 턱은 노란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. 입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어요. 도색된 이빨들과 혓바닥처럼 입안 역시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. 마중가사우루스의 긴 목은 꼬리와 연동되어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에요. 색 조형은 머리에서 사용된 것과 비슷해요. 작은 돌기들과 털 같은 디테일들이 추가된 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. 공룡의 몸통에는 실제 마중가사우루스의 특징을 잘 살린 작고 짧은 팔과 다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. 몸통에도 역시 돌기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. 팔은 이렇게 움직이고 다리는 너무 뻑뻑하게 움직여서 도전하기도 싫네요.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역시 돌기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. 꼬리를 통해 머리를 움직이고 소리를 낼 수 있어요. 꼬리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마중가사우루스는 정말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. 정말 멋진 피규어라고 생각해요. 마텔이 정말 잘 뽑아낸 제품이라고 표현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. 만약 선반 위에 놓여있는 마중가사우루스를 발견하신다면 바로 집으세요. 사실 주라기 월드 장난감을 살펴보는 사람들도 있고 집느라 고생을 좀 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도 마중가사우루스를 발견하신다면 저랑 똑같이 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들은 마텔 마중가사우루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에 한마디씩 꼭 남겨주세요. 항상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